보니까 이사를 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바로 윗집인지 바로 위에 위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다리가 저희 집에서 보이니까 지금도 계속 공사 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사 오시느라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집에서 뭐 밥을 먹고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우선 나가려고 하고요. 좀 나가려고 일찍 씻었어요. 준비를 하고 올게요. 주말 사이에 엄청 쌀쌀해져가지고 어제는 진짜 너무 추웠어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요 니트를 이제 입어도 될것 같아서 요렇게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곧 이제 한 11월쯤 되면 파마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머릿결이 지금 너무 부시시하고 정리가 좀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마하기 전까지는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해오라고 미용실에서 미션을 받았는데 혹시 트리트먼트 중에 엄청 진짜 효과가 좀 좋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리트먼트 있으신가요? 이제 딱 떨어져가지고 살 때가 됐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빗으면 머리가 엄청 부시시해가지고 지금 빗어도 이렇게 부시시해요. 날씨가 약간 따뜻해져서 요거 이름 뭐더라? 엔젤 디 피렌체 한번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또 먹어야 돼. 맛있어.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와, 근데 너무 추워요, 밖에가. 친구가 양파즙을 주문한다고 해서 저희 시켜먹는 곳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먹는 곳은 양파즙을 파시는 분은 아니고, 식구들 먹을 양만 이렇게 좀 직접 하시는 곳인데, 엄마 아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저희 집 먹을 것까지 같이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한 박스가 좀 여유 있어서 제 친구도 사서 그래서 방금 차에 실어주고 왔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저도 다시 양파즙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좀 많이 걸었더니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7시인데 아까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많이 고프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따 밤에 배고플 수가 있으니까 대충이라도 아무거나 배좀 채우고 얼른 씻고 제가 오늘 지금 카메라 빨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잘안 보이는데 엄청 트러블이 뭔가 갑자기 많이 나가지고 팩도 좀 해주고 케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신경을 안 썼더니 피부가 다시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케어를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대충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만두국 그냥 끓이려고요. 저녁 되니까 엄청 쌀쌀해요 지금. 그래서 온 문을 다 닫고 한잔 마시면서 요리하려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계절이 바뀌면 무조건 감기가 걸렸었어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 목감기로 항상 왔어가지고 제가 막 목이 아프고 약간 칼칼하고 하면 좀 그 느낌이 와요. 아 이건 감기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 이제 크면서 이제 지금은 감기는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확 날씨가 추워지거나 좀 그냥 느낌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일부러 감기 안 걸리려고 따뜻한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불도 꽁꽁 싸고 자고. 오늘도 원래 반팔 입다가 긴팔로 입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건강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진짜 맨날 감기 달고 살았던 게 그때는 감기 말고도 되게 여러 군데가 많이 자주 좀 잔병이 많았어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종합병 막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병원 잘 안 다니고 하니까 좋은 거 많이 챙겨 먹어야지. 마스크팩. 내일은 제발 공사 소리 같은 거 안 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음으로 깨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좀 약간 저한테는 이런 티트리팩이 극약 처방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일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찍 잠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굿나잇 하세요. 안녕. 굿모닝. 저는 식구. 이제 머리도 조금 말리고 살짝 말렸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지? 네, 이따가 저 감자탕 시켜 먹으려고요. 감자탕 너무 먹고 싶은데 끓여 먹기는 엄청난 일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감자탕 집이, 감자탕 집은 아닌데 감자탕을 되게 맛있게 하시는 집인데 거기가 12시에 열어요. 그래서 그냥 감자탕 집에서 시키면 지금 시킬 수도 있는데 거기 거 그냥 시키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12시. 그리고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은 오후에 장을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너무 뭔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와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나도 쓱쓱권에 살고 싶다. 저는 12시까지 지금 한 15분 남았거든요. 이 15분 동안 편집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 편집도. 여러분 근데 9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 진짜 너무 시간이 빨라서 당황스러워요. 23일이죠. 아닌가? 24일인가? 화요일이구나. 24일이고 이번 주만 지나면 또 곧 10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인데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본인의 생일이 속해 있는 달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월은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그냥 뭔가 10월엔 좀 감성? 그 날씨도 너무 좋고 10월의 마지막 밤 이런 그런 감성이 뭔가 있어서 10월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진짜 아쉬워요. 편집을 좀 하고 올게요. 한 그릇 퍼왔어요, 감자탕. 여기는 그냥 체인에서 시켰어요. 제가 시키려고 했던 곳이 오늘 휴무더라고요. 고기랑 우거지랑. 오늘 제가 실수를 한 게 여기가 배달비가 현금 이체하거나 리뷰 이벤트 하면은 배달비 3,000원 무료인데 둘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달비 냈어요. 너무 아까워.
살 진짜 많이 붙어있어. 제가 지금 마라탕 먹고 있는 장면 편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라탕이 원래 좀 먹을 때는 맛있다 이렇게 먹고 나중에 생각나고 엄청 중독성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만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생각이 안 났다가 편집을 하는데 갑자기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마라탕이. 아, 그래서 친구한테 마라탕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또 조만간 먹으러 가지 않을까. 근데 마라탕이 위생적으로 너무 더러운 곳이 많다 그래가지고 약간 걸려요. 얼른 슬슬 나가서 마트도 가고 남자친구도 만나러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마몽드의 벨벳 코랄 색깔이고 이거는 3CE의 다포들이에요. 어제 케이스를 하나 주문했거든요. 제가 하얀색을 주문하긴 했지만 정말 금방 때탈 것 같은 그런 하얀색의 재질이에요. 재질이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을 못하겠는데 약간 지우개 같은 재질? 아니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사고 싶은 색깔이 품절이어가지고 그냥 요 색깔에 좀 맞을 것 같은 색깔로 샀는데 한번 예쁘죠?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곱창 먹으러 왔는데 저희가 1등이에요. 1등. 굿모닝. 오늘은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지금 아직 10시, 11시 아직 안 됐는데 미리 끓여 놓으려고요. 오늘 된장국은 배추 넣어서 끓일 거고 청양고추로 칼칼하게 끓일 거예요.
택배가 아까 왔는데 급하게 나가느라고 뜯어보지를 못했어요. 비오템에서 보내주신 건데 나이프 플랑크톤 나이트 앤 데이 앰플? 앰플인가 보다. 아, 나이트에 바르는 앰플, 데이에 바르는 앰플 이렇게 따로 있나 봐요. 지금 반 이상 썼는데 저는 진정되는 느낌도 있고 좋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한 병 더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오늘 여러분 아마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진짜 닭발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최근도 아니고 몇 달 됐어요. 근데 위염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닭발을 진짜 참았거든요. 닭발은 솔직히 매콤해야 맛있기도 하고 안 매콤한 닭발 찾기 힘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 그래서 닭발을 진짜 많이 참았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 한신에서 시킬까 하다가 한신은 약간 막 끓여 먹어야 되고 콩나물 넣어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구워서 오늘 닭발로 숯불 닭발로 시켰고 막 그거랑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맥주를 혼맥하려고요.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건강 때문에 이런 것도 막 못 즐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밤마다 막 배고프면 진짜 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지금 이른 시간이거든요. 한 5시 안 된 시간이니까 지금 즐기고 소화 다 시키고 자려고요, 오늘. 그럼 되겠죠? 진짜 너무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5만 명이 됐어요. 사실 어제 됐는데 제 구독자 수는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되자마자 아 5만 명이다 안 그랬어요. 왜냐면 또 4만 명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내려가지 않고 지금 5만 한 30몇 명 됐나? 그랬었는데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올해 저의 목표가 55,555명이었는데 아 뭐야 3개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55,555명 5,555명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그 목표에 또 달성할 수 있게끔 열심히 영상 만들고 하겠습니다. 우선 옷을 편하게 갈아입을게요. 아 맛있겠다 냄새. 저는 무뼈로 시켰어요. 아, 3만 명일 때? 4만 명일 때는 약간 그냥 조용히 지나갔고 3만 명일 때는 그 케이크 같은 거를 사서 불을 붙였는데 제가 빵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걸로 혼자 네. 파, 혼파, 혼자 파티. 어떡해, 너무 못 따랐다. 오랜만에 먹어서 감 잃었어? 닭발 닭발 왜 이렇게 화면이 뿌연 느낌이 나죠? 너무 맛있어. 여러분 계란찜 스케일 좀 보세요. 우선 짠 한번 하고 짠. 계란찜 너무 뜨겁다. 깜짝 놀랐어요. 식초 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배고팠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또 운동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먹을 걸 줄이면서 저는 막 뱃살을 뺄 생각은 없거든요. 뱃살은 약간 먹을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전 약간 살찌면 뱃살, 허벅지 이렇게 찌는 타입이라서 전신이 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몰려서 찌니까 거기만 튼 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튼 살 한번 생기면 없애기도 없어지지 않지 않나요? 오늘의 자축 파티였어요. 좋아하는 음식 먹고 맛있게 먹는 게 파티죠. 굿모닝. 여러분, 사과 제가 잘라놨는데 너무 귀엽죠? 사과 좋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있으니까. 오늘은 짜파게티. 요즘에 약간 맛있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남겼나봐요. 어제 친구가 멜로가 체질 이 드라마를 계속 강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드라마를 알긴 알았는데 그냥 안 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계속 보라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1화 보고 있는데 1화 지금 한 40분 봤는데 그렇게 아직은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시간 있을 때 보려고요. 지금 호텔 델루나 하차해서 볼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택배를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설레는 택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선 다른 것부터. 제가 이거를 샀어요. 제가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는 티트리 메디힐 안티 더스트 카밍 마스크팩이고 이게 다섯 개에 두 개 플러스 주는 상품인데 온라인에서 팔려라고요. 그래서 두 박스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건데 지금도 뗐구나. 이 넥스케어 스티커 여기 얼굴에 잘 붙이거든요. 트러블 날 때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 박스 온라인 상품으로 있더라고요. 이거 샀고요. 선 스프레이래요. 대박. 이거는 거의 본품이잖아. 여러분, 저 이거 괌 갈 때 딱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박. 선스프레이. 사랑합니다. 필라테스 동생이 저 또 사줬어요. 이런 바디쉴드 천연원료 벤토나이트 케어 안티폴루션 클렌징폼.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쓰고 나서 진짜 너무 효과를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추천해준다고 저 써보라고 사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택배가 뭐냐면 친구들이 저에게 사준 에어팟입니다. 드디어 나도 에어팟 유저가 되었다. 에어팟 친구들아 고맙다. 과감하게 바로 뜯겠습니다. 생일 선물인데 약간 이른 감이 있는데 제가 어제 주문했는데 아주 빨리 왔어요. 보통 다른 선물을 줄 때도 저희 한 일주일 간격 두고 주거든요. 남자친구 거 사줄 때 남자친구 이거 오픈할 때 약간 내가 사주고도 엄청 부러워했는데
저도 드디어 에어팟이 생겼어요. 이렇게 핸드폰 가까이 갖고 와가지고 키면 이 자동 연결이 되던데 저번에. 헐, 이 오디오 액세서리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려면 최신 버전의 iOS가 필요하대요. 저 업데이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좀 할게요. 하고 다시 에어팟을 내일이나 연결을 해보는 걸로. 굿모닝. 가방은 챙기고 제 거 에어팟 여기 파우치에 따로 담았어요. 혹시나 기스나 생길까봐. 저는 이제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sing with me, but the truth is written like a song.